레스토랑 재오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. 이 가이드라인은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만으로 국한되었던 레스토랑 및 식료품 서비스를 재개하며 확장 서비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파트 1은 레스토랑에서 음식 서비스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을, 파트 2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레스토랑의 실내외 공간에서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현재 오픈 준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온타리오 주정부가 비상관리 및 시민보호법에 따라 개정명령이 발표되고 발효될 때까지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. 파트 2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내용은 경미할 수 있습니다. 업데이트 및 새로운 정보는 토론토시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파트 1. 레스토랑 재오픈 전 수행해야 할 권장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 온타리오 주정부 비상명령이 해제됨과 동시에 더 많은 업장과 시설 운영이 허가될 예정입니다. 레스토랑 재오픈을 위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이 가이드라인은 토론토시 소재 레스토랑의 재개장 및 운영에 대한 TPH의 요구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는 주로 보균자 비말과의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됩니다. 기침 또는 대화 시 비말이 최대 2m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. 바이러스에 노출된 표면을 만진 후 입, 코 또는 눈을 만지는 것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. 바이러스는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서 최대 72시간 동안 생존합니다. 재오픈 전 이행되어야 할 물리적 공간을 위한 준비와 프로토콜 개발, 직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은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